요 띠는요 내년에 좀 사고수 같은 게 있어요. 사고수도 있고 인연에 대한 이별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 사고수 이별수 그거를 어떻게 뭐 대비를 하냐, 뭐 내가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그걸 대비를 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내년 2023년에 좀 유난히도 조심해야 되는 띠를 좀 여쭤보려고 그렇죠. 이제 올해는 마무리가 다 되었고, 일단은 사람이 안 좋은 일만 없어도 일단 기본은 가니까 안 좋은 띠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내년 2023년 개미년에 특히나 조심해야 될 띠, 제가 일단 네 가지 정도 추스려 왔으니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31살이 되는 개유생 닭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좀 말씀드릴 띠가 내년에 43살이 되는 신유생 닭띠입니다. 요 두 띠는요, 이제 사주에 내년에 좀 사고수 같은 게 있어요. 사고수도 있고 인연에 대한 이별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수는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좀 이제 위험한 등산을 하신다거나 조금 이제 험한 곳에 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특히나 이제 다리 쪽에 이제 절각수라고 해가지고 다리 쪽에 좀 안 좋은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다리가 좀 불편한 일이 없도록 조금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유생 이제 닭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수지만 좀 인연에 대한 이별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제 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식을 낳아서 출산해서 기르고 있는데 자식과 조금 이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과 좀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가족들과 혈연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요 관련된 요 띠 분들이 요런 이별수라든지 사고수 상담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사료가 돼요. 근데 올해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뭐 사고수 이별수 그거를 어떻게 뭐 대비를 하냐, 뭐 내가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그걸 대비를 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동지가 다가오고 있죠. 동짓날 이제 홍수마기를 합니다. 홍수마기를 해서 내년에 이제 일어날 애군들을 미리미리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허수아비에다가 막 이렇게 팥도 뿌리고 칼도 찌르고 해 가지고 나 대신에 애군을 이렇게 날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지만, 일단 저는 무속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또 안 좋은 띠 두 가지 정도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42살이 되는 임수생 개띠하고요, 내년에 54살이 되는 경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요 두 띠는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금전에 좀 손실수 가 있어요. 횡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뭐 좀 사기를 당한다거나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거나 내가 가진 돈이 좀 뭉텅이 나가게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좀 관제수가 좀 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 경찰서를 가든 뭐 법원에 가든 예기치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경술생 개띠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크고요, 임수생 개띠 같은 경우에는 관제수에 대한 이슈가 좀 큽니다. 이렇게 좀 둘 다 항상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요 두 개 중에 뭐 금전수든 관제수든 하나만 껴도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요 두 띠들은 특히나 내년에 좀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금전 같은 관계 같은 경우에 내가 최소한 이제 뭐 거래하는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고, 이제 관제수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뭐 경찰서 쪽으로는 뭐 소변도 안 봐야죠. 어쩔 수 없죠.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를 좀 잘 발휘하셔가지고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내년 2023년 개묘년 조심해야 될 띠 네 가지를 좀 살펴보았어요. 뭐 건강적인 부분, 뭐 금전적인 부분,
뭐또 관제수적인 부분, 이별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미리 또 괜히 말해서 아 내년에 다가오지도 않은데 초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하늘드령이 또 여러분들이 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대비를 하셨으면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운세라고 하는 게요, 이제 날씨와도 같다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뭐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대처를 하고, 흐리면 흐린 대로도 잘 대처를 해야지만이 인생을 무탈하고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